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돌아가신 분이 꿈에 보일 경우에는 재수없다고 그러잖아요. 또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꿈에 보일 때는 꼭 뭔가를 예시를 해주려고 꿈에 보이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이 꿈에 보이면은 항상 한 3일 동안은 좀 조심하세요. 왜냐면은 거의 그래. 돌아가신 분이 꿈에 보이면은 뭐 재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나도 어렸을 적에 들은 적이 있거든. 근데 그게 아니고 조심을 시키려고 꿈에 나타난 거야.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왔을 경우, 꿈에 보였을 경우, 그럴 경우에는 항상 한 뭐 3-4일, 한 일주일 간격은 좀 조심하시고,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내일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큰 돈을 내보낸다든가, 아니면 뭐 내가 문서를 잡는다든가 그럴 때 또 조상에서 꿈이 보이잖아요. 그건 또 분명히 무슨 예시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내일에 가서 무슨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좀 하루 정도 미뤘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그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옛날에 우리 손님이 친구의 부모님을 꿈을 꿨어요.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신 거야. 내가 죽었는데 쟤네들이 다 나를 화장을 하려고 그런다. 난 화장 그 불 속에 들어가기가 싫은데 화장을 하려고 그런데,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꿈에서 막 깨들에 나 화장시키지 말라고 막 이제는 나타나갖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막 흔들면서 깨드래요.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꿈이더래. 꿈이어갖고 참 희한한 꿈도 꿨다. 개꿈이라고 생각을 했겠지.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꿈인 줄 알고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 친구한테.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.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돌아가셨어 그분이. 이제는 장례식장에 이제를 갔을 거 아니야. 갔는데 이제 형제들이 자식들이 모여서 뭐 매장을 하네 화장을 하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 친구가 지 친구만 살짝 부른 거야. 야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어머니 꿈을 꿨었다. 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 화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 불 속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랬다. 그래서 나는 그 꿈을 꾸고 니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걸로 나오니까 나는 개꿈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도 안 하고 잊어먹었었다. 근데 지금 그 꿈이 생각이 나는데 화장 안 하면 안 되냐? 이제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친구도 생각을 많이 했겠죠. 근데 혼자만 이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식구들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화장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날 발인 날 이제는 식구들이 친구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다. 근데 개꿈인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는 뭐 화장터에 전화해갖고 화장 안 하고 이제 매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. 근데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이제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. 그런 데 갔다 오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서 막 주당을 맞아요. 그래갖고 상문주당이라고 그랬어요. 상문주당이 그게 앵코에 걸리면은 너무 힘들어요. 그게 이제 그 상문주당이 딱 걸리는 건 한 가지예요. 춥고 오한 들고 막.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상가집 갔다 오면서 상문주당이 걸린 거예요. 그 상문주당이 엄청 안 좋아요.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게 상문주당이에요.